안녕하세요. 영어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Can I와 May I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큰 의미적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교차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이 작은 단어의 선택 하나가 큰 뉘앙스적 차이를 만들기도 하죠. May I? Can I? 둘 다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사용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May I는 Can I? 보다 더 격식 있고 공손한 표현이다. 그리고 요새 may는 거의 안 쓴다더라 라고 알고 계셔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작은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어 학자들이 저 공손하다는 표현 때문에 may I는 존댓말에 가깝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can I는 내가 뭐뭐 해도 될까? may I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와 같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May I come in? May I come in?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아이에게 May I come in? 이라고 메일을 사용해서 물었죠. 어르신이 아이에게 존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적인 자리라서 격식을 차리고 있는 걸까요? 둘 다 아니겠죠. 제가 조동사를 설명하면서 주구장창하는 얘기지만 조동사의 목적은 뭐다? 네, 뉘앙스의 전달입니다. 그럼 영어화자가 can 대신 may를 사용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뉘앙스는 뭘까요? 바로 상대방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 내가 느끼는 나와 상대방과의 이 심리적 거리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청을 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한국말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대해. 그리고 이 어려운 요청이란 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그 첫 번째는 나와 상대방의 관계겠죠. 같은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친구한테 하는 거랑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는 거랑 내가 느끼는 부담이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갑자기 메모할 게 생겨서 펜이 필요한 상황인데 옆에 친구가 있으면은 야, 나 펜 좀 쓸 수 있을까? Hey, can I use your pen? 라고 가볍게 말하겠지만 이제 친구도 펜이 없다면 카운터에 가서 저기 펜 좀 써도 될까요? Excuse me, may I use your pen? 이라고 더 조심스럽게 묻겠죠.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May는 허락의 의미를 가진 조동사다. 반면에 can은 가능성인 조동사이죠. 그래서 Can I? 라고 물어보면 뭐뭐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뭐뭐 해도 괜찮을까요? 와 같이 단순히 가능 여부를 묻거나 상대방이 동의를 구하는 정도의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라면 May I? 라고 물어보면 뭐뭐 해도 될까요? 저럼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뉘앙스가 더 강력하게 전달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물론 어느 조동사를 선택하냐는 건 정해진 법칙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고 싶냐에 달려있겠죠. 불필요하게 may I를 남발하면은 과하게 공손하게 들려서 어색하게 들리거나 일부러 상대방과의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반면에 이제 모든 상황에서 can I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부장님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can I come in? 이라고 하면은 부장님 입장에서는 오?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혹은 무례하다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어르신이 아이 방에 들어가면서 May I come in? 이라고 했던 거 역시 비록 한참 어린아이지만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뉘앙스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May I come in, sir? May I come in, sir? May I come in? May I come in?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더라도 일부러 May I를 사용해서 심리적 거리감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어려운 요청의 두 번째 관점인데요. 그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청을 하는 경우죠. 이전 조동사 may 편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제스처와 함께 may I? 라고 말하는 예문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에게 아이를 안아봐도 될지 묻는 거는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요청이에요, 사실. May I? Sure. May I? Sure.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쓰고 있는 글을 선뜻 보여달라고 부탁하기 어렵죠. May I? Sure. May I? Sure. 이 신체적 접촉 역시 쉬운 부탁은 아니에요. May I? Oh, sure. May I? Oh, sure. May I? Yeah, sure. May I? Yeah, sure. 그리고 추가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이제 고의적으로 거리를 두는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메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 have a word with you, Phil. I have a word with you, Phil. 우리도 화가 나서 남처럼 대하는 말투로 대하기도 하잖아요. 다음으로 May I help you? 라는 표현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전 예전에 이 May I help you라는 문장이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내가 누군가를 선의로 도와주는데 왜 상대방의 허락을 요구하는 May가 필요할까? 그냥 한국어처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것처럼 Do you want me to help you?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냥 Let me help you 라고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닌가? 처럼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을 무턱대고 도와주는 거는 이제 큰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되려 그 일을 더 망치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메일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역시 이제 문화 차이인 게 집단보다 이제 개인이 중심인 영어권에서는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형태의 질문을 하는 반면에 우리는 보통 도와드릴까요? 와 같이 일종의 배려의 뉘앙스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점과 같은 곳에서 쇼핑하고 있을 때 직원들이 먼저 와서 도움을 제안할 때는 조심스럽게 May I help you? 라고 하고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이라면 가볍게 Can I help you? 라고 묻는 경향이 있죠.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Yeah. May I help you with your order? May I help you with your order? Can I help you with that? Can I help you with that?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표현은 May I ask why? 와 Can I ask why? 입니다. 양쪽 둘 다 아주 자주 쓰이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나와 상대방의 심적 거리감에 따라 어느 걸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겠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려운 관계 사람에게 그리고 비교적 가깝더라도 선뜻 묻기 어려운 질문에서는 may를 통해 왜 그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까운 사이라면 왜 그런지 물어봐도 될까?와 같은 뉘앙스를 전달하고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는 can을 사용해서 왜 그런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정도의 뉘앙스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May I ask why? May I ask why? May I ask why not? May I ask why not? Can I ask why? Can I ask why? 이 표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왜 소개하려고 했느냐? 이 한국어자들 중에 그냥 대놓고 why? 라고 묻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는데요. 이게 사실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방문했는데 직원분이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왜요? 라고 직설적으로 묻는 거랑 왠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거랑 굉장히 다르게 들리겠죠. 하지만 우린 이제 이런 조동사들의 뉘앙스적 차이를 잘 인지하고 있으니까 May I ask you why? 라고 적절한 매너를 가지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편을 마치기 전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Can I? 라고 묻는다고 무조건 No, you can't! 처럼 can만 사용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역시 may를 사용해서 No, you may not! 역시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나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뉘앙스의 차이겠죠. Can I go to the movies with Robin? No, you may not, because you are still grounded. No, you may not, because you are still grounded. 보러 가도 괜찮은지 가볍게 Can I? 라고 물었지만 딸이 외출 금지 기간 중이라서 아니, 허락 안 해줄 거야. 와 같이 허락의 뉘앙스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May로 답을 했네요. 영상에서는 May I와 Can I 의문형의 차이에 대해서 나름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분명히 요새는 May의 사용빈도가 줄어들고 Can으로 대체되는 추세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추세일수록 이 May I가 전달하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이 존중의 뉘앙스가 더 강조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어로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로 말할 때는 매너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적재적소의 May I를 사용하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조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아니 말하지 못했던 조동사 과거형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